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8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지만 한국갤럽에서는 뭐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는 오늘은 이번 주는 하는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RN서치라고 하는 데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꽤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월화수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양자 대결을 그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38.4, 윤석열 40.3. 정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1.9% 차이? 포인트 차이 정도. 이게 2주 전하고 비교하면 윤석열은 3.5%포인트 하락, 이재명은 4.3%포인트 상승. 그 당시에는 9.7%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1.9%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9%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내다. 이거는 뭐 뒤집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같은 거다. 그러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왜 이렇게 그 2주 전에 비해서 같아졌느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에 그첫 공식 행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번째 위기다. 아,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자, 이 여론조사, RN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50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늘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심 투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선 도전 선언은 이르면 27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 27일. 6월 27일 뭐한 일주일 남짓 남았군요. 대선 도전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민심 투어를 갔다 와서 이제 민심 투어는 뭐 길게 하면 뭐한 일,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일주일 정도 해서 뭐 민심 투어를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이동훈 대변인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시장을 다니면서 오뎅 먹는 것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주는 건 국민의 짜증만 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인위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른바 혹평을 했습니다.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뭐 이런 것까지 쌓여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동훈 대변인이 또 이제 어제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빅텐트,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윤전 총장은 여전히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응?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제 오늘 KBS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진행자가 그러면 국민의힘에 곧 입당한다고 보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사실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또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자, 입당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를 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그래도 임명해놓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이 나가서 전체적인 분위기, 물론 나갈 때도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뭔가 조율을 거쳐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가면 꼭 예상했던 질문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앵커들이.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자,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거,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입당을 안할수 없는 분위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봅니다. 아마 민심 투어에서 어떤 사람 민심을 듣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도 다수가
국민의힘 입당을 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러 민주당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녀가면서 민심 투어를 하면 국민의힘 입당하지 말고 제3지대로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많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정치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 또 상식적인 사람들을 만약에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저희 같이 기자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심 투어 하나하나 결론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굳이 대변인이 아침에 가서 한 얘기를 또 그 대변인을 통해서 뒤집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동훈 대변인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동훈 대변인이 뭐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 그저 윤 총장 생각하고 같은 거야?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게 되죠. 그거는 곧 대변인이 의심을 받으면 본변은 윤석열 전 총장 아닙니까? 본변도 역시 의심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세 지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려는 것이 바로 정무적 판단의 결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바로 잡았다. 그래서 대변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런 것들이 미숙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데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민심 투어들 하고 그랬는데 그거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이벤트성 이 기획은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왜 자꾸 첫 번째 위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사실은 6월 9일 날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때 그때 뭔가 윤석열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정말 구체적인 팩트 하나라도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그때 가서 뭐 저의 뭐 행보를 보시면 앞으로 국민들이 차차 아실 것이다 그러는데 국민들은요 윤석열 전 총장 행보를 맨날 주의 깊게 그 지지자가 아닌 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냐. 만약에 그때 본인이 나와서 정말 할 말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행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비공개로 처리하고 나중에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서 거기서 뭐 송영길 대표도 만나고 뭐 누구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뭐 그렇게 그냥 전원 정치 한 번 더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정을 뭐 측근들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놓고 언론이 구름같이 모여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 기자들로 하여금 헛걸음을 하게 했다?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바로 윤석열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는 그 기자들은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론은요. 국민들에 대한 1차적인 거울입니다. 기자도 유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 상황이 되면 정치인은 거기에 얼른 자기의 입장 같은 것을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과 국민 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기자들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지금은 물론 유튜브나 뭐 방송 같은데 방송도 뭐 기자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한번 거쳐서 그런 데에서 직접 소통하고 뭐 이런 도구들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통하거나 아니면 간접 소통은 결국 기자들이라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국민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자의 입장 또는 기자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자들한테 공지가 된 일정이라면 거기서 뭔가 본인이 그동안과 다른 뉴스를 생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자들의 이 글이 결코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뭐 기자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패착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심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민심 투어는 그러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비공개로 할 텐데 그리고서 지금 6월 27일 뭐 그런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이제 검찰총장 그만둔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석 달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르면 27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7일이면 27일, 29일이면 29일 날짜를 딱 정해야지. 뭐 이르면 뭐 그거는요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그렇죠? 아니 본인이 정하면 될 일을 왜 이르면 늦으면 이런 조건을 왜 다느냐? 자신감 부족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자꾸 그 위기라는 게 뭐 누굴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 이제 이르면 27일 이렇게 얘기해놨지만 기자들은 그걸 다 27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르면 자는 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본인이 대선 도전을 어떻게 하고 자 자기 내가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 그때도 이제 또 집중적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비전이 뭐냐 하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 질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느냐 이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또 아 뭐 민심 투어를 다녀보고 나서 민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러면 민심 투어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심 투어 시기를 뭐 명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말부터 민심 투어를 한다고 하면 뭐 얘기가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그러면 이제 다 갔다 와서 27일 날 국민의힘 입당 여부까지도 한꺼번에 발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27일 날 일단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민심 투어를 다니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 입당을 하겠다가 아니고 여부를 발표하겠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까지의 이동훈 대변인의 전체적인 얘기를 본다면 이거는요 또 한 번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저 대선이 8개월 며칠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기간이 뭐 계속해서 뭐 숙고를 거듭하고 뭐 신중하게 아 그럼 어떤 정치인은 신중하게 안 하나요? 이런 생각들을 기자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대개 보면 기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 뒤면 한 달 뒤에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한 그 이게 결국은 유권자들의 심리 상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정치인은요 그런 거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모호하게 오늘 아침에도 TV조선 신통방 통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모호한 화법 이거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이 뭐 이르면 27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역시 또 한 번 모호한 것이고 만약에 27일 날 또 공정과 정의 상식 뭐 이런 거 외에 뚜렷한 메시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매사를 발표할 때 본인이 하든 아니면 대변인이 하든 간에 발표할 때 이 좀 맺고 끊는 점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윤 총장이 지금까지 그 유지해온 그런 그 어떤 스타일 여기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선 본인과 대변인 간의 그 약간의 뉘앙스 차이 같은 것 이런 것도 저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해서 그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응? 왜냐하면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내 갈 길을 간다.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저는 이 메시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여당은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당연한데 야당도 그걸 공격이라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거는요. 그러면 제3지대로 나아가겠다 뭐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응?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거는 그러면서 여야의 협공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면 어제는 마치 제3지대에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오늘은 또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걸 또 뒤집다가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보건대는 대변인의 말은 곧 본변의 말과 같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동훈 대변인과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모호한 화법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법을 모호하지 않게 가져가라. 분명한 화법으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민심투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요. 민심투어 제가 보기에도 뭐 민심투어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위기, 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으면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게 저희 같은 정치부 기자들이 관찰해본 윤석열의 그 현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